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축제를 펼치는 대한민국 어울림 축전이 대전에서 4일간의 일정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미래의 한국 농업을 이끌어갈 전국의 농업계고 학생들도 대전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는 전진대회를 열었습니다. 이인범 기자입니다. BCC 회의장의 널찍한 공간이 학생 손님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장애 학생들을 위해 마련한 축제를 비장애 학생들이 손을 맞잡고 찾아온 겁니다. 이 축제는 창의 융합으로 함께 꾸는 꿈을 주제로 교육부와 대전시 교육청이 무대를 마련해 전국의 장애 학생들을 초대했습니다. 통합교육을 보다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꿈과 끼를 활짝 펼치는 행복교육을 실현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100여 개에 달하는 체험 전시 공간마다 볼거리가 넘쳐났고 특히 드론 체험관은 장애 학생들의 인기를 독차지했습니다. 축제에 푹 빠져든 장애 학생들은 온종일 웃음꽃이 피었고 화분도 만들고 매니큐어도 만들고 기분이 좋았어요. 장애 학생의 친구가 된 비장애 학생들은 나눔과 배려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여기 와서 더 불편함을 이해하고 틀린 게 아니라 다름을 알아갔던 것 같습니다. 유성생명과학고에는 미래의 한국 농업을 이끌고 갈 전국의 고교생 1,700여 명이 찾아와 경진대회를 펼쳤습니다. 농기계의 대명사인 경운기의 엔진 조립에서부터 제과제빵, 화훼 장식 등 분야별로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사흘 동안 겨루며 축제를 즐기게 됩니다. DJB 이인보입니다.